그리고 그 안에 가로로 긴 줄기를 가진 모음이 있을 때 많은 일본인들이 시우식 지붕이나 우산처럼 이렇게 덮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았어요. 형태적으로 큰 차이가 아닐지 모르지만 인식의 차이는 굉장히 다릅니다. 영종조 시대에 마침내 이 회서체랑 초서체 같은 한글 군체라는 글자체가 정립이 됩니다. 이 군체는 처음에 편지에서 많이 사용됐습니다. 특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왕비들이 왕실의 문안 인사를 드릴 때 많이 썼습니다. 한자의 명조체는 칼로 모판에다가 새긴 글자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각지고 이렇게 새긴 것 같은 붓보다는 칼에 가까운 느낌을 가집니다. 중국에서는 이거를 명조체라고 하고요. 일본에서는 히라가나는 잘 모르겠는데 한지 부분에서는 이렇게 생긴 걸 명조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 한글 명조체는 이 회서체랑 비슷한데 이 한자 명조체랑 비슷한 것은 한국에서는 구분해서 진자 명조체라는 순명조체라고 부릅니다. 이번에는 세 번째 경향으로 넘어갈게요. 자, 현대 한국인의 감성이랑 목소리를 반영하는 콘텐츠입니다. 한국의 배달의 민족이라는 좀 재미있는 기업이 있습니다. 이런 기업 정신에 맞게 굉장히 명랑한 폰트들을 만들어서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데요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